이참에 USB 규격에 관한 정리를 조금 하고 케이블 종류도 테스트를 해가지고 가성비 좋은 제품들 집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한 지가 한 1년 정도가 조금 넘었는데 그 1년 동안 제가 뭘 했냐? 그래서 지금 약 170종을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제가 요즘 키보드 그리고 마우스 관련 리뷰들을 정말 많이 진행을 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있었어요. 요즘 키보드나 마우스 나오는 제품들이 대부분 C타입 포트를 탑재를 하고 있고 일체형 케이블로 나오는 게 아닌 별도의 어떤 케이블로 바꿔서든 사용할 수 있게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C 케이블인 키보드 마우스뿐만 아니라 거의 공통 규격으로 웬만한 장비들에서 전부 사용하는 그런 케이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USB 규격들도 정말 중간에 막 엄청 많이 바뀌기도 했고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헷갈렸었고 이참에 USB 규격에 관한 정리를 조금 하고 케이블 종류도 테스트를 해가지고 가성비 좋은 제품들 집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한 지가 한 1년 정도가 조금 넘었는데 그 1년 동안 제가 뭘 했냐?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자료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케이블들을 제가 테스트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170종을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여기 들어있는 케이블들은 제 기준치에 통과하지 못한 제품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제품들이 다 있습니다. 키보드나 마우스가 요즘 폴리네이트 8K를 지원한다 하는 제품들이 많이 출시를 하고 있죠. 저도 그런 제품들을 굉장히 리뷰를 많이 올렸었고 근데 이 8K Hz 제품들 같은 경우가 케이블을 좀 가립니다. 동봉돼 있는 케이블을 사용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별도로 구매하는 케이블을 사용했을 때 키보드가 인식이 안 된다거나 인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이상 증상이 생긴다거나 이런 경우가 꽤나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통신 속도 요 부분도 설명을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충전 요거 관한 부분까지 해가지고 기술적인 부분들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USB 케이블 규격. 이 위키 보시면은 USB 케이블 규격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요즘에 대부분 사용을 하는 거는 스탠다드 A 요렇게 한쪽이 A타입 그리고 한쪽이 C타입인 요 케이블들을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실 거고 요렇게 양쪽이 C타입인 C2C 요렇게 케이블을 많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요거 말고도 USB B 규격 해가지고 2.0 B타입 같은 경우는 프린터부터 시작해서 뭐 오디오 장비 일부들에서도 자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USB B의 3.0 넘어가는 저 타입 같은 경우가 USB 허브에서 꽤 많이 사용을 하는 규격입니다. 그리고 뭐 미니 A, B 뭐 이런 규격이 있지만 사실상 이거 쓰는 거는 본 적이 거의 없으셨을 거고 미니 B 타입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가장 흔히 보셨을 만한 거는 레오폴드나 바밀로 같은 옛날 키보드 보시면은 그 단자를 사용하는 키보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도 요즘 다 리뉴얼 돼가지고 C 타입 커넥터로 싹 다 바뀌었죠. 그리고 마이크로 타입으로 가게 되면은 마이크로 A 있고 마이크로 AB 있고 마이크로 B 있는데 이것도 마이크로 B2.0 타입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로지텍에서 지슈라2 나오기 전에 이 마이크로 B 타입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이 단자 부셔지는 것도 잘 부셔지고 하는데 이걸 좀 많이 먹었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 타입의 3.0, 3.1 같은 경우는 외장 SSD나 외장 하드 같은 거 거기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요즘에 그냥 사실상 이제 통합된 규격인 C 요거는 뭐 2.0부터 3.0, 3.1, 3.2, 4.0까지 싹 다 커넥터 모양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할 거는 요 맨 앞에 있는 스탠다드 A타입에서 C타입으로 바뀌는 요 케이블들에 관해서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도 단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보시면 USB 1.0, 1.1, 뭐 2.0, 2.0 되죠? 뭐 3.0, 3.1, 3.2, 뭐 USB 4의 버전 2.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 나왔던 규격이 이렇게 출시가 됐었고 중간에 이제 USB 요 재정을 하는 USB IF 여기에서 요걸 좀 많이 먹었던 부분이 USB 3.1이라는 규격과 3.2라는 규격이 출시되면서 각각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최종적으로는 USB 3.0이라고 부르는 데이터 5GBps 전송이 가능한 그 규격이 USB 3.2 Gen 1 곱하기 1로 됐고요.
10기가 비트 퍼 세컨드 전송 가능한 규격인 3.1로 나왔던 그 규격이 3.2 젠2 곱하기 1로 명명이 됐습니다. 여기 하나 더 된 게 있는 게 젠2의 1레인인 경우에 이렇게 이름이 붙는 거고 똑같은 10기가 비트 퍼 세컨드 전송 가능한 규격에서 A2C 말고 C2C부터만 사용이 가능한 규격인 3.2 젠1 곱하기 2라는 규격도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USB 3.2 젠2 곱하기 2라는 20기가 비트 퍼 세컨드 전송 가능한 규격까지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USB 3.2 규격이 총 4가지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이렇게 분리가 되긴 했는데 저는 편의상 5기가 사용 가능한 친구가 USB 3.0, 10기가 가능한 친구가 USB 3.1, 그리고 규격상 10기가의 젠1의 듀얼레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제가 저 규격을 쓰는 장비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출시된 것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USB 3.2 해가지고 5기가, 10기가, 20기가 해서 3.0, 3.1, 3.2 이런 식으로 저는 부르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정한 USB 2.0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말래요. 하지만 저는 이 영상에서는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A2C에서 생각을 하면 될 규격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USB 2.0, 그리고 USB 3.0, 그리고 3.1 이렇게 총 3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8K 폴링이 사용 가능한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 쓸 수 있어요. USB 2.0에서도 8K 헤르츠 폴링 레이트를 다 지원하는 게 정상입니다. 2.0 케이블 중에 정규 규격에 맞춰서 잘 나온 제품들인 8K 헤르츠 폴링을 사용하는 뭐 키보드나 마우스를 연결을 하셔도 전혀 문제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하자가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8K 헤르츠 폴링을 사용하는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거 사용할 때 USB 3.0 케이블을 그냥 사용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3.0 케이블을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어느 정도의 퀄리티는 만족을 하기 때문에 2.0 케이블들에 비해서는 문제가 생길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하는 거지. 사실 2.0 케이블 중에 제대로 된 케이블을 사용을 하시면 8K 장비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USB 케이블이 어떤 식으로 나눠져 있는지 규격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부터는 이 A2C 케이블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해서 케이블 품질을 분류를 하고 걸러냈냐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전송, 두 번째로 전력 전송. 전력 전송은 뭐 쉽게 말해서 뭐 충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전 말고도 그냥 사실 연결할 때도 전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이제 전력 력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요 두 개만 신경을 쓰시면 되는데 이 A2C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 충전 규격에 관해서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실제로 이 USB 충전 규격 중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USB PD 규격 같은 경우는 3.0 버전으로 넘어오고부터는 아예 A2C는 배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C2C에서만 사실상 사용을 할 수 있게 바뀌었고 이 A2C로 사용할 수 있는 충전 규격도 사실상 이제 뭐 여러 규격들이 각 회사별로 존재는 하는데 애플은 사실상 A2C로 충전하면 12W 충전이 맥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나마 퀄컴의 퀵차지 쪽이 조금 잘 나가긴 했었는데 그것도 과거 얘기고 안드로이드에서도 USB PD 규격을 아예 강제하기 시작한 후부터는 퀄컴 퀵차지도 PD 호환으로 규격을 틀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신버전인 A2C가 아니고 C2C 규격으로 아예 그냥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A2C로 그냥 충전을 하지 말라 라고 할 정도로 그냥 충전 규격 부분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전력 전송을 했을 때 전압 강하 일어나는 부분을 이 케이블에서 얼마만큼 잡아줄 수 있냐, 그러니까 얼만큼 저항이 낮냐 같은 부분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USB 규격 자체를 제정한 USB IF의 공식 문서들을 대부분 참고를 했는데 케이블 길이에 관한 규정도 있더라고요. 스탠다드 A타입 같은 경우는 2.0에서 4m 이내, 그리고 3.1 젠1에서 2m 이내, 3.1 젠2에서 1m 이내라고 이렇게 적혀있죠. 근데 이게 필수인지 권장인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USB IF 인증이 붙거든요. 그 인증을 받으려면 필수 요건일 거고 저게 초과해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없게 설계만 된다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케이블 길이 같은 경우는 번들로 나오는 케이블 같은 경우도 대부분 2m 이내로 제품이 출시가 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2m 넘어가는 경우는
경우는 길게 느껴졌으면 길게 느껴졌지 이게 막 짧게 느껴지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케이블 길이는 제가 테스트한 건 일단은 2m 이내 제품들만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케이블 품질 테스트 항목 부분으로 넘어가면은 첫 번째로 하우징의 접지 유무. 하우징의 접지 유무가 뭐냐? 이 USB 공식 문서에 보시면은 USB 케이블에도 접지 라인이 있겠죠. 여기랑 여기랑 내부에 연결되는 접지 라인이 있을 텐데 이 접지는 당연히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요. 이 접지에 추가로 금속 쉘 있죠, 쉘? 요 쉘에도 이 접지 라인을 양쪽에 전부 다 연결을 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양쪽에 전부 다 접지되어 있는 유무에 따라서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표준을 만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탈락으로 처리를 했고요. 뭐 요 생각보다 만족 안 하는 제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C2C에는 없는 건데 56K옴 저항 자체가 달려있냐 없냐 유무도 요거는 필수 요소로 아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A2C에서 왜 포함이 돼 있냐면 56K옴이 포함이 돼 있어야만 전력 전송 관에서 이 친구가 이제 인식을 해서 아 이 친구는 몇 암페어까지 할 수 있는 친구구나 그걸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6K옴을 기준으로 탑재를 하라고 적혀있고 10K옴이라든지 뭐 22K옴 같은 비공식 규격으로 달려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싹 다 탈락 처리를 했고 당연히 56K옴이 안 달려있어도 탈락 처리를 했습니다. 왜냐면 요 저항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게 저항이 안 달려있거나 저항이 낮은 저항이 달려있으면 기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전력 이상으로 전력을 공급을 해버리기 때문에 기기 자체도 망가질 수 있고 그걸 뽑아서 보내는 충전기 있죠? 그 충전기도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56K옴은 그냥 무조건 탑재돼 있어야 돼요. 이거는 안 탑재돼 있거나 저는 이상한 저항 달려있는 애들은 그냥 그 잘라가지고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위험하다는 거 이거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케이블 저항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공식 규정에는 어떻게 적혀있냐 전압 강화 부분에 관해서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V버스에서는 0.5V 이하의 전압 강화까지 만족해야 된다고 적혀있고 그라운드 부분의 전압 강화는 0.25V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압 강화 자체를 측정을 하는 거는 그냥 뚝딱해서 바로 된다기보다 어느 정도 뭐 별도 테스터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테스트를 해서 뭐 계산을 해주거나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좀 쉽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저항을 계산을 했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했냐? 그러니까 최대 공급 전류를 보냈을 때 저항이 어느 정도가 나와야 이 내로 들어올 수 있냐를 옴의 법칙으로 계산을 하면 나오죠. USB 2.0 같은 경우는 0.5A까지가 이제 최대 전송 규격이기 때문에 역산을 하면은 1옴이 맥스로 되고요. USB 3.0이나 3.1 같은 경우는 0.9A가 최대가 되기 때문에 556mΩ, 그러니까 0.56 옴이 맥스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2.0하고 3.0, 3.1을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한 5에서 600 옴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사실상 케이블 품질 좋은 애들이 저거보다 한참 안으로 계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가성비 좋은 애들 많아서 저거보다 진짜 조금이라도 높은 애들 그냥 싹 다 탈락 처리해도 상관없는 수준으로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V버스만 지금 계산을 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측정하는 이 계측기가 그라운드랑 V버스 자체를 합산을 해가지고 저항을 표기를 해주죠. 근데 요거가 지금 330mΩ이면 굉장히 낮은 거죠. 요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기 때문에 계측 자체는 좀 간단하게 계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티어를 나누는데 조금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 세 개 테스트만 통과를 하게 되면 사실상 실사용하는데 웬만한 문제는 없지만 실사 테스트도 몇 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거 세 개가 다 통과된 케이블인데도 불구하고 실사로 들어갔을 때 이슈가 생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이슈가 있냐? 실제 장비 연결이나 데이터 송수신 부분에서 이슈가 생겼는데 제가 데이터 송수신 테스트를 장비 여러 개로 테스트하다가 딱 두 개로 이제 좁혔습니다. 최대 이제 40Gbps까지 지원을 하는 썬더볼트랑 USB 하위원까지 전부 다 지원하는 요 외장 SSD 케이스로도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요 일체형으로 나온 요거는 이제 샌디스크의 E81이라는 제품인데 요거는 20Gbps까지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썬더볼트 지원하는 건 아니고 USB 지원 제품인데 요 친구가 호환성을 생각보다 좀 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친구를 골랐습니다. 요렇게 두 개를 이제 테스트 통과한 제품들만 실제 PC랑 연결을 해가지고 연결 자체는 빠르게 잘 되는지 그리고 연결이 뭐 끊겼다 연결되는 이런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를 돌려가지고 데이터 수치가 제대로 나오는지 요렇게 테스트를 진행을 하니까 대부분의 장비들은 테스트를 통과를 했는데 이 3.1 부분 있죠? 그러니까 10Gbps가 이제 USB A2C에서는 최대였으니까 그 부분 테스트에서 탈락하는 제품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테스트도 추가를 해서 진행을 했고 이 폴링 레이트 테스트도 별도로 진행을 할까 하다가 테스트 통과한 제품들로 제가 실사를 진행했을 때 8K 제품에서 이슈가 발생한 제품이 딱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테스트 진행을 안 했고 제가 키보드나 마우스에 쓰는 거를 가장 메인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제품들의 이 케이블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이것도 테스트를 해야겠죠. 그래서 단자 호환성 부분은 테스트를 뭘로 했냐, 이 조이 충전독 있죠, 무선 마우스 충전독이랑 레이저 동글 있죠, 요거 두 개만 통과하면 사실상 이제 키보드는 그냥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마우스도 다른 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사용하는 제품 중에서는 딱히 호환 문제 가리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기준으로 일단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USB 규격과 테스트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럼 이제 이 테스트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할 제품들을 알려드려야겠죠. 첫 번째 추천드릴 제품은 바로 메이스어스 USB A2C 케이블입니다. 키보드하고 마우스의 호환성도 굉장히 좋고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그런 제품입니다. 여기 이제 C2C가 있고 A2C가 있는데 C2C 관련은 뭐 다음 영상에 설명하는 거니까 A2C 뭐 설명을 하면은 일단 장점 케이블이 패브릭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패브릭 처리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얇습니다. 마우스를 엄청 원활하게 쓸 정도로 엄청 부드러운 느낌은 아니고 너무 뻣뻣하진 않지만 살짝 뻣뻣한 느낌이 좀 있고요. 단자 자체는 여기 앞쪽 부분에 이제 금속링 이렇게 처리가 돼 있고 여기 안쪽 부분은 그냥 이런 식으로 고무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이 친구를 제가 추천을 하는 이유는 일단은 단자 호환성 자체가 좋습니다. 조이 충전기 얘도 들어가고요. 이게 왜 좋냐면 여기 처리된 부분 금속 링 앞부분에 있죠? 고무 있는 부분이 약간 한 단계가 더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랑 호환이 좀 더 좋습니다. PM온도 들어는 가요. 이게 PM온이 살짝 좀 뻑뻑합니다. 뭐 100C X 이런 애들은 그냥 쉽죠? 들어가고 당연히 뭐 지슈라 쉽죠? 지슈라 쉬워요. 조이 요것도 요거는 이제 여기 파진 거 있죠? 파진 케이블이 잘 들어가는데 이게 딱 들어갑니다. 동글 젠더 여기에도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밸런스적으로 좋은 내구성도 당연히 패브릭 돼 있기 때문에 좋고 단자 호환성 좋고 가격대도 굉장히 저렴하고 그리고 구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편이고요. 이 친구가 한 3,000원 조금 넘는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알리에서 할인할 때 구매하면 뭐 한 2,000원대 정도에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굉장히 좋은 케이블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이거 마우스 케이블로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 쓰면서 느꼈던 단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말했던 마우스를 직접 그러니까 충전하는 도중에 이걸 꽂아놓고 움직였을 때 조금 뻣뻣해서 좀 저항감이 있다. 그 정도 단점이 하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딱히 깔 부분이 없는 그런 케이블입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유연한 케이블을 원하시면 벤션 있죠, 벤션. 이거 벤션 케이블이 종류가 이것도 여러 개 있어요. 2.0이 종류가 하나가 아니고 크게 보면 한 두 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하늘색 있죠? 이 하늘색 단자가 강조가 있는 거랑 없는 민문이랑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보면 커넥터가 좀 다릅니다. 커넥터가 이쪽이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앞을 보시면은 이 친구가 살짝 여기가 좀 더 뚱뚱해요. 그래서 단자 호환성이 얘는 좀 떨어지는데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저항이 얘가 좀 더 낮아요. 그래서 얘는 마우스 용도로 쓰는 거 아니면은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고 마우스 용도까지 고려를 해서 호환성 좋고 어느 정도 좀 더 말랑한 걸 쓰려면 이 친구 쓰면은 이 친구도 단자 호환성 좋죠. 얘는 오히려 얘 저항감도 없이 들어가죠. 위아래가 얇다 보니까 조이 전혀 저항감 없이 쏙 다 들어가고 단자 자체로만 봤을 때는 얘가 고트입니다. 사실 뭐 무선 마우스 유선으로 꽂아서 막 장기간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약간 구질한 느낌이 있습니다. 나는 가격이 올라가도 USB 2.0 말고 3.0 케이블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벤션 3.0 10기가 말고 5기가짜리입니다. 요 5기가 케이블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는 조이 충전독은 전혀 문제 없이 들어가고요. 요거는 안 돼요. 요거 조이 자체 직접 꽂는 거는 안 되고 얘도 약간 뻑뻑하긴 하는데 들어갔고요. 지슈라 당연히 들어가고 레이저 요 동글도 잘 들어갑니다. 근데 요 친구는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3.0 중에서는 케이블 자체는 굉장히 유연한 편이 맞거든요. 근데 케이블 두께가 좀 많이 두껍습니다. 마우스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꽂아서 나는 충전을 하는 타입이다 하면은 케이블 저항감이 조금 많이 셉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긴 한데 두께가 있다 보니까 저항감 자체는 조금 많이 있는 편이에요. 직접 꽂아서 뭔가를 사용하실 분들은 그냥 마우스 전용으로 2.0 케이블을 따로 쓰시는 게 낫습니다. 요거는 마우스 독이나 키보드 데이터 전송용 요런 걸로 사용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나는 데이터 전송용으로 3.0 케이블을 사용을 하고 싶어. 근데 아 케이블들이 다 너무 비싸네. 요런 분들을 위한 안성맞춤 케이블 KL컴 USB 3.0 케이블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딱 보시듯이 튼튼합니다.
합니다. 패브릭 처리가 돼 있고 단자도 금속입니다. 이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싸요. USB 3.0 케이블인데 가격이 무려 2,800원입니다. 그것도 해외 구매 가격이 아니고 국내 구매 기준으로 저 가격이 나옵니다. 살짝 아쉬운 부분은 저항이 450 수준으로 다른 뭐 좋은 애들 막 200 초반 뭐 이렇게 나오는 애들보다는 두 배 정도 높기는 한데, 사실 아까 그 규격 기준에 봤을 때는 뭐 매 들어오는 친구기 때문에 크게 뭐 사용하는데 문제 되실 건 없고요. 제가 실제로 테스트했을 때도 뭐 데이터 송수신 10기가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최고의 장점은 저렴하고 나머지 튼튼하게 구성이 돼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외관이라든지 케이블의 유연함 그리고 단자 호환성 이런 부분은 그렇게 좋은 친구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마우스 용도로는 못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마우스 용도로는 안 들어가요. 마우스 용도로는 지슐은 안 들어가네. 조금만 작은 제품들도 얘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뭐 키보드 용도나 이런 거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건 단자가 앞으로 다 나와 있어가지고 사실 단자 호환성 같은 거 신경 전혀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고, 요거 말고도 사실 USB 일반 케이블들 제가 벤치한 자료 보시면 괜찮은 케이블들 많아요. 제가 처음에 예전에 그 벤치하는 도중에 추천을 드렸던 거는 맥스텍의 MT231 요 제품도 상당히 괜찮았었습니다. 호환성도 괜찮고 실제 성능도 좋고 가격 자체도 꽤 저렴해서. 근데 이거 KL컴 테스트하고 나서 뭐야 이거 가격 왜 이렇게 싸 해가지고 이걸로 약간 선회하긴 했는데, 성능 자체는 얘가 더 좋거든요. 얘도 3.0 케이블을 사용하신다면 굉장히 괜찮은 선택이고, 지금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전부 다 2m 케이블입니다. 2m보다 짧은 케이블들 지금 추천 안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길게 사용하실 분들 이렇게 다들 구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만일에 데이터 전송용으로만 쓰신다고 하면 동일한 제품 라인업이면 케이블을 더 짧은 걸 사용하는 게 저항이 조금 더 낮게 나오거든요. 그런 걸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용은 하실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목적으로 바꿔가면서 사용하는 고려를 하신다면 2m 케이블 구매하시는 걸 저는 조금 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케이블 추천을 해봤고, 요거 말고 이제 케이블 종류가 또 하나가 더 있죠. 마우스 쪽에서는 파라코드를 사용을 하지만 키보드 쪽에서는 뭘 씁니까? 항공 케이블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안 쓰긴 하는데, 항공잭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데, 사실상 뗐다 붙였다를 하기보다는 단자 자체의 약간 디자인이 중간에 있는 거를 좀 머신한다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렇게 케이블 딱 이렇게 한 뭔가 느낌 있잖아요. 요런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는 게 바로 항공 케이블인데, 이 항공 케이블 같은 경우는 저는 웬만하면 추천을 안 드립니다. 왜냐, 항공 케이블 사용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보통 옵션에 들어가는 게 이 돼지꼬리 대부분 사용을 하십니다. 요즘에는 이 잭만 달린 걸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요거 약간 세트처럼 따라오거든요. 근데 돼지꼬리처럼 케이블이 말려 있으면 단점이 뭡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길이에 비해서 케이블 총 길이가 길어집니다. 케이블 총 길이가 길어지면 당연히 저항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성능적인 부분 에서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추가로 이제 이 항공잭 같은 경우가 추가가 되면 결국에는 케이블 내부 차폐가 깔끔하게 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커넥터를 한번 거쳐서 오기 때문에 중간에 이슈가 생길 여지가 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성능적인 부분 관점으로 봤을 때는 최악을 다 모은 그런 케이블이 바로 이 항공 케이블인데, 이 항공 케이블 중에서도 퀄리티가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는데 대부분 안 좋습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찍어본 항공 케이블이 한 10가지 정도를 찍어봤는데 이 중에 추천드릴 항공 케이블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추천드리는 첫 번째 항공 케이블은 바로 우팅에서 나온 항공 케이블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패키지에 이렇게 포장이 돼서 오고요. 포장 박스 보시면 알겠지만 가격이 좀 비싸요. 69,000원에 배송비가 16,000원이 기본 직배하면 붙어가지고 85,000원짜리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고, 돼지꼬리 부분 말고 직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세트로 사용을 하게 이렇게 두 가지 종류 같이 옵니다. 이렇게 이제 이 항공 잭이 있는 것만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케이블 자체는 2.0 케이블입니다. C2C 케이블을 기본적으로 오는데 이게 당연히 조합 따라서 저항이 다릅니다. 기본적인 가장 짧은 조합이죠. 항공 잭만 사용하면서 C2C로 연결을 했을 경우는 저항이 굉장히 낮습니다. AB 실드 접지는 당연히 돼 있고 180mm용 굉장히 최고급 수준으로 저항이 낮다고 보시면 되고, 돼지꼬리를 추가를 하더라도 저항이 늘어나는 거는 약 100mm 정도로 늘어납니다. 길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늘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여전히 충분히 좋은 케이블 퀄리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A2C 젠더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젠더가 지금 다른 회사 거죠? 블레이즈라는 회사 지금 젠더를 들고 왔는데 제가 우팅 요 젠더를 잃어버렸어요. 뭐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이거 젠더 같은 경우도 제가 한 5개인가 구매를 해서 테스트했는데 나머지는 싹 다 하자가 있어요. 접지가 끊어져 있다든지 이 56K 옴이 제대로 안 들어가 있다든지 막
이 하자가 있는 제품들 많았는데 10기가 지원하는 요 젠더만 내부 하우징 접지도 이어져 있고 56K 용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6K 용 달려있고 저항이 아까보다도 한 80 정도 좀 더 늘어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으로만 봐도 케이블 퀄리티는 뭐 썩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나쁘지 않다고 하냐면 항공 케이블 이것보다 다 별로입니다. 그래서 가격 생각 안 하시면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팅에서 은근히 제품을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을 드릴 제품은 키크론에서 나온 항공 케이블이고 이건 국내에 판매합니다. 구성 자체는 항공잭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이 잭. 항공잭 하면 보통 이렇게 생긴 잭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돼지꼬리만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친구도 C2C로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C2C로 연결을 하게 되면 저항이 좀 높죠? 한 500 수준이 나오고 A2C 연결을 하게 되면은 뭐 거의 크게 늘지 않아요. 56K용 들어가고 하우징 접지 다 돼있네. 그래서 사실 A2C로 연결을 하시더라도 뭐 적당히 괜찮은 수준의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다. 이 친구의 사실 최고의 장점은 가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갖고 온 거는 18,900원짜리 제품이고 이게 이제 16,500원짜리랑 27,900원짜리로 이게 색 막 종류별로 막 다 다르게 해가지고 가격을 좀 다르게 봤는데 제품이 완전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뭐 대충 설명 페이지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냥 색상 부분이랑 뭐 외부 소재 뭐 이런 거 차이가 있어가지고 커넥터나 다를 수도 있으니까 뭐 조심은 하셔야겠지만 일단 중간 가격대에 있는 요 제품 퀄리티가 요 정도 나온 거 보면은 크게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키크론 항공 케이블을 국내에서 구매하신다면은 가장 무난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릴 항공 케이블 케이블보드에서 나온 항공 케이블입니다. 이 케이블보드 자체가 슬리빙 케이블 쪽에서 좀 유명한 회사였거든요. 거기서 이게 항공 케이블이 있다길래 샀어요. 이거 항공 케이블 있다는 것도 그게 뭐야? 옵티먼 테크 그 영상 봤는데 케이블 모드 거 쓰고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오팅에다가. 그래서 뭐야 괜찮은 건가 해서 샀죠. 측정해보고 실망했습니다. 저항이 지금 측정한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600대죠. 사실 근데 600대 초반이면은 쓰는데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가격이랑 뭐 네임 밸류를 고려를 했을 때는 솔직히 조금 실망이다. 이거 국내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고 59,9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A2C로 아예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그대로 꽂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뭐 UL 인증도 받았다고 하고 뭐 홍보도 하고 하길래 좋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 그래서 항공 케이블 중에 지금 퀄리티 제일 좋은 걸 구매를 하시려면은 우팅 항공 케이블을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가격적인 부분이 중요하시면 뭐 키크론 거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항공 케이블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언노운 에러라고 중국 타오바오에서 뭘 있는데 거기서 막 수제작에서 판매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많이 유저분들이 사용은 하시는데 얘기가 이미 많이 나온 게 그 8K 키보드 같은 거 사용을 했을 때 이슈가 있다는 내용들이 보고가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아직 테스트를 안 했어요. 일반 유저들이 느낄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는 거는 제가 이거 테스트해보면 당연히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건 나중에 추후에 테스트해보고 논쟁 DB에 따로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하셔야 되는지 USB A2C 케이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USB C2C 케이블에 관해서 정리를 해서 제품을 추천을 드릴 예정이고요. 영상에서 추천드린 제품 말고도 벤치마크상 뭐 적당히 괜찮은 제품들까지 링크를 해가지고 제가 영상 설명이랑 영상 댓글에다가 남겨둘 테니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아니 보세요. 이 케이블들이 탈락한 거고 A2C 케이블 중에 통과한 케이블 2.0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 이제 3.0 들어가 있고.